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겨울의 우리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눈을 맞으며 좀 추위를 타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런 역할이에요. 메소드 연기. 정말 추워 보인다. 입김이 없는데 입김이 나는 줄 알았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해주셔서 지금 약간 어깨가 제 어깨보다 반 줄었거든요. 뭐가 주인 같아요. 쓸게요. 하나 둘. 내 편하실 것 같지. 저는 여기서 오늘 별을 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요. 뭔가 가족 모임처럼 또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더 식구들이 서로 된 것 같아서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서동환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치고 이런 역할이 아니고선 처음이에요. 루시드 폴 형님과 이제 같이 한 장면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되게 형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던 되게 제가 차분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갇혔다 갇혔어. 다시 열어주세요.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귤 배달 및 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 루시드 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노래를 만들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시 이제 봄이 찾아오면 아마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직접 저희가 이 노래 불러드릴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안테나에 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나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는 역할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거 이제 수리하러 왔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냥 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젊은 안테나 그리고 또 이제 워리어스의 안테나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석철형, 적재형 약간 중간에 있는 이 모임이 그냥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이 호텔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밴드 연주자입니다. 피아노 파트죠. 트럼펫이요. 연주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호텔에 기타리스트로서 네. 활약을 했습니다. 걸스 나잇을 즐기려는 여자들의 모임 약간 이런 컨셉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입고 네, 있습니다. 다들 블링블링하게 세팅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는 거 맞아. 처음이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어떻게 나올 건지 너무 기대됩니다. 반짝이요. 사람을 들고 다니는 약간 레옹을 오마주한 것 같은 흡사 그런 역할을 좀 맡았습니다. 이 친구는 저의 상징과도 같은 친구입니다. 윗사람. 안테나스럽구나, 이게 안테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촬영을 통해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좀 반가운 마음. 메리 크리스마스!
와서 소소하지만 알뜰하게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 그 다음에 또 내년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진짜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해서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겨울의 우리들 2차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겨울의 우리들에서 맡은 역할은 뒤에 보이는 이 트리 주인입니다. 제가 트리를 가져와서 저희 아티스트들이 트리를 하나씩 꾸밀 수 있게 제가 사왔습니다. 2020년은 정말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못 나누고 파티도 못 하고 하는데 이 음악으로 조금이라도 기분을 좀 대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1년에는 공연장에서 모여서 음악도 듣고 다 같이 웃고 박수도 치고 소리 내서 노래도 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 날이 오길 꼭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